대박이다. 맛있어. 고춧가루보다는 고추 넣어서 얼큰하게. 콩나물을 먼저 넣고 지금 몇 시지? 50분에 내야지. 50분? 무조건 9시 내려와야 돼. 지도 잘못이야. 겁나 멋있어. 넣는다 이제. 면을 한번 데칠 거예요. 면을 한번 데칠 건데 꼬들꼬들도 아니고 그냥 살짝만 데치는 거예요? 기름만 빼는 건가? 그냥 살짝만 데치고 면을 따로 분리를 해놓고 와 꼬순네. 동준아 요거만 네, 하고 있어. 대파 썰어 갖고 와서 빨리 넣어야지. 식은 녹은 거지만 한 번 더. 형 파가 반인데 지금. 난 도저히 파 없이는 못 먹을 것 같다. 자 이제 면 넣고 바로 끓여서 바로 보낼게요. 우유라면이 이게 맛이 괜찮을까? 아 고춧가루. 아, 나 도저히 이게 내 기준이 느끼할 것 같아서. 청양고추. 야, 청양고추는 두 개만 넣을게, 형. 아니요, 많이 넣어요. 그럼 형 하나만 더. 아니, 다 넣으시네요.
숟가락. 아따 몇 명이 나 안 먹어봤구나. 우라면은 그럼 하시죠. 그럼 마지막에 괜찮아. 면발 면발 붕괴 생각이 안 날 정도. 언제 진짜 우리 다 뭐 야유회 이런 느낌으로 하면 진짜 제가 한번 다... 남았냐? 아니요 안 남았어요 형. 싹 먹었어? 응. 맞다 죽어라. 라는 건 칼질 뿐. 이제 자 요거를 잘 다지고. 이제 너무 팍팍팍팍하면 이게 다 튀더라고 이게.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데 파랑 고추향이 엄청 세네. 아 놀라. 라면 스프에다가 설탕 좀 넣어주고 간장도 좀 넣어주고. 뭔가 지금 좀 다른 레시피신 것 같은데. 아까 희천이 얘기한 거에 아이디어 얻었다니까. 자, 세팅. 네. 어? 빈 그릇에 참기름을 붓는다? 들기름이네. 아, 들기름이요? 들기름과 김은 정말 환상적인 궁합이죠. 와, 뭐지? 들기름 몸에 좋은 걸로 알지? 어, 너는 씻거야? 탱글탱글하게 찬물에 헹구시는 거 같아. 어떤 라면이 그 오늘은 약간 좀 특별해. 야 김 넉넉해서 어제처럼 많이 부셔. 아주 화끈하게 김 올려. 김 올리고 김 올리면 끝. 김을 부셔서 넣을까요? 응. 듬뿍. 오 가루 엄청 나온다. 듬뿍. 이건 면발이 안 시원할 수 없겠다, 그지? 탱글탱글. 와, 요거 특이하다, 특이해. 이거 요리다, 요리. 또, 어? 너무 새로워. 맛있어요. 짜릿해. 나 고추 다듬어도 형님 안 매워요? 안 매워. 요리하는 라면에다가. 와, 이거 뭐. 김 향이랑 들기름 향이랑 딱 어울려지니까. 특이하게 해요. 야, 특이하게. 아. 잠깐만, 라면을 끓이는데 지금 광어를 손질하시는 거 보니까. 라면에 광어를 넣을 거야. 와. 아, 구워서. 구워서 올려버려. 아. 양손. 오. 아, 제주에 유명한 간식국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광어 라면이다. 가자. 네. 라면 냄새 나고 광어 냄새 나고. 나도 궁금하다. 어떤 맛 날지. 도와줄게. 그러면은 뭐 해줄까? 장어 잘라줘? 네, 장어를 드실 만큼만 이렇게 가늘게 썰어주시고요. 내가 어제 보니까 생김 거 먹어보니까 가시가 하나도 안 느껴졌거든요. 됐어, 넣으면서 확 할 거야. 안 눌렀어요, 저. 이거 성공하면 대박이다. 아, 김팔 까먹었네. 아, 제대로인데. 예감이 좋아. 아, 이거 꼬리. 잘 될 것 같아. 아니야, 그거 내가 먹을 거야. 오, 금방 볶아진다. 근데 이거 빨리 빨리 해야 돼.
야, 이거 어떻게 기름에 튀기듯이 볶을 생각을 다 했냐? 파 넣어줘? 파를 지금, 아니 조금만 더요. 약간 노릇노릇해지면. 와, 형 진짜 배고프시구나. 응, 배고파. 내가 주무시고 계시랬더니. 나도 운동하는 거야. 동준이처럼. 동준이 하체 단련하러 갔다 오고 나는 상체. 파기름 파 넣어주세요. 자, 투입! 자, 그러면은 혹시 모를 비린내를 잡아주고 이 맛을 위한 된장을 우리 다섯 명이니까 된장 한 큰 스푼으로 세 스푼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먹는 스푼으로 다섯 스푼 넣어도 돼요. 아, 야, 그 아이디어 좋다. 된장을 넣고 볼까? 어제 꿈에서 누가 계속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그 된장을 넣으면 되잖아, 된장을. 맞아. 꿈에서 된장. 자, 다음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느. 듬뿍 느. 물. 물, 5인분용, 5인분. 물, 5인분이니까. 아, 근데 라면 6개 끓으니까. 와. 자, 그리고 라면 스프? 네, 스프를 먼저 넣고 좀 젓다가 그 라면 면을 넣을 때 청양고추를 넣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오늘 히든 들어가는 히든? 오늘 히든 있어. 히든? 아실 거예요. 라면집 가면 다진 마늘 넣어주는 거. 그래서 한번 마늘이 어떨지. 마늘 그럼 처음부터 넣지 말고 먹다가 넣어도 되지? 먹다가 넣어도 되고요. 근데 보통은 원래 이거 마늘 으깨서 직접 넣어주는데 한 숟가락 정도 치면 그렇지 그렇지. 생마늘? 아, 그, 네. 이렇게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근데 생마늘로 넣어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마늘 이렇게. 맛이 예, 네. 그 정도 마늘 맛이 이제 그냥, 그냥 먹고 앉아 앉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한번 먹어보고 돼. 대박이다. 맛있어. 야, 마늘 넣. 마늘. 마늘 무조건 넣어. 마늘 넣어봐. 나 마늘 워낙 좋아하니까. 야, 장인이 만드는 라면 느낌으로. 와. 야, 광어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구나. 야, 잠깐만 눌러. 고기하고 양파하고 굽다가. 라면만 먼저 넣고 제가 라면 네. 하나 둘셋 나머지 네. 와 진짜 밤. 와 여기 밤이 들어가네 어떻게. 밤에 밤라면. 대박. 아, 이게 무슨 라면이에요? 밥 라면. 와. 밥 먹자. 밥 먹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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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음을 찾아. 아니, 이거 약간 바닥이 있어. 하더라. 아, 중간식 같아요.